정말 슬플 때가 뭐냐면은 아 요즘 할 게임이 없다. 시간 금방 가. 갑자기 특이한 게임 툭 올라오면은 오케이! 이 다음 이거 좀 깨줄래요? 저는 진짜 신기한 걸 좋아합니다. 혹시 아시나요? 게임 자체가 평범하지가 않아요. 하다 보니까 제가 재밌더라고요. 다른 게임이니까. 처음 해보는 느낌이. 괴짜들이 만드는 게 이게 뭐야? 정말 상상도 못했던 거. 너 저딴 게임 만들었어? 갑자기 돌을 키운다든지 거지 키우기, 고양이 키우기. 대형 개발사에서는 절대 안 만들거든요. 팡팡 터지는 그 혼만, 단순하고 개인적인? 혼자서 만들었는데 수천 명이 붙은 게임보다 재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뭐 몇 년씩 만들거든요. 근데 사실 게임할 땐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. 저도 인디 영화를 하고 있지만 스토리텔링이 있어요, 그 안에. 되게 골 때리는 다양한 게 많을 것 같다. 신기하죠? 그죠. 웃긴가요? 아무튼 그 이런 게임들을 인디게임 페스티벌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?